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뭐 연초에 튜토리얼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해도 끝났어요. 한 달밖에 안 어, 남았네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2년이 세상에 그쵸. 22년. 2022년, 2023년이 되네요, 이제. 한 와. 달여가 남았습니다. 사실 2022년이 딱 되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 2002년 월드컵이 20년 전이었다는 게 숫자로만 봐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어, 나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 20년 전이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3년이야. 그쵸. 와. 2020이 2022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했잖아요. 20주년 아, 그 월드컵 네. 20주년 특집 다큐 3부작.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실 때쯤엔 이미 세 개가 다 나갔을 것 같은데 11월 12일, 18일, 19일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요게 지금 올라갈 때쯤이면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20대 때그 기억들이 사실 나이가 먹으면서 내 나이를 잘 실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한 20대 초반에 그렇게 놀았던 게 10년 전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10년 전도 사실 후하게 쓴 거야. 아, 한 5, 6년 전 느낌인데. 맞아. 얼마 안된것 같은. 이번에 애초에 20주년 기념 다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이게 실감이 딱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아, 20년이 지났다고 이게? 어, 내가 맞아요. 스물이다가 40이 됐다고? 맞아요. 나이가 곱하기 2가 된이 느낌이 너무 이번에 진짜 좀 실감이 나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상하죠. 예, 그쵸. 산만큼 더 살았잖아, 지금. 그쵸. 예, 그때 와. 딱산 만큼 지금 이제 더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제 시청자들, 이거 보시는 분들, 기타에 관심 많고, 저희 어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월드컵 때안 태어나신 분들도 이제 있을 거 어, 아니에요. 있죠? 예, 네, 그 있으실 이후에 거예요. 태어나서 그냥 어떤 뭐 자료로 혹은 그냥 뭐 학교에서 그냥 뭐 수업으로 막 이렇게 그냥 접했을 수도 있는 당연하죠. 20년 전인데 이제 그런 20대지 다들. 그러니까 지금 막 10대인데 우리 이런 프로그램 보고 있는 친구들은 월드컵 때 없었던 거냐? 없었지, 그게 없었지. 너무 이상한 거야, 기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이 또 이렇게 가고 네, 세월이 예, 무성하네요. 2023년이 되는데 예, 여러분들 올해는 뭔가 좀 이룬 게 많은 한 해였기를 또 바라고 네, 저는 코스를 이루었습니다. 네. 아주 크게 아이, 이루셨네요. 그럼요. 네, 네. 굉장한 거 이루셨어요. 아이, 그럼요. 좋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또한달 남은 이 시간 동안 잘 보내고 2023년을 현타 맞지 않고 잘 네. 준비하는 시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드렸던 것처럼 야마하 클래식 기타 CGX122MC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CG는 저희가 NX, NCX, NTX 뭐 네. 이런 그 야마하의 조금 개량된 느낌의 그 NX 모델들 말고 조금 더 클래시컬한 느낌에 가까운 CG 기타들도 예전에 좀 리뷰를 했었거든요. CGX는 거기다 앰프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CGX122MC라고 하면은 CG에 X 앰프 달고 M 매트 피니쉬에 C 시더 탑이 올라간 그런 모델이고요. MS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스프루스가 올라간 모델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CGX122MS 2시간 연속으로 CGX 해볼 겁니다. CGX는 CG 모델은 일단 그 라인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192부터 있어요. 192. CG192S, CG192C, 182S, 182C, 162S, 162C, 142S, 142C 굉장히 많죠. 그 야마하네. 야마하 다음에 예, 맞네요. 그쵸. 122MS, 122MC 이게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CGX122MS 이건 새로 나온 예, 거죠? 이게 직접 이번에 저희가 달아서. 하는 겁니다. 스펙이 예전에 비해서 변경이 된게 기존에 이제 지판과 브릿지가 로즈우드였는데 이제 월러스로 스펙이 변경이 됐어요. 이게 앰프 장치가 이제 새롭게 그렇죠. 달리면서 뭐 가격대도 좀 조정이 됐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CGX122MC는 699,000원. 다음 시간에 MS도 똑같이 699,000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1.68kg, 두께는 99mm, 7프렛 뒤뚤레는 85mm입니다. 야마 CG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가 상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토 측후판에 네,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모델명에 M이 들어가고요. 4개도 역시 나토. 너트는 유레아 너트에 너트 너비는 52mm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클래시컬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판은 월넛, 기존의 로즈우드였고요.
직항공률은 플랫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리앰프는 시스템 73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브릿지 역시 기존 로즈우드에서 월럿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뭐 네. 무난한 클래시컬 클래식 사운드죠. 럭스하고 들어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비싼 소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맞아요. 무난한 네. 엔트리에서 좀 윗급의 그냥 사운드. 되게 야마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타 자체를 잘 만드는데 끝나누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가격에 맞춰서 딱 맞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 가격을 딱 보면 인정이 돼. 그 가격대에 소리가 나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그것보다 좋진 않아요. 네, 솔직하게 네. 그죠? 딱 돈값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가격대 더 좋은 소리를 그렇죠, 원하잖아. 늘 그렇죠. 근데 야마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요거 위로 요거 좀 더 하면은 있어. 그 있는데, 기여가 있죠. 그렇죠. 그 가격이 있어 이미. 그 가격이 기여가 있어. 그 소리가 나려면 그 돈을 내라야. 정확히 아 이게 이러기가 힘든데. 야마하의 무서운 점이죠. 정말 촘촘하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 딱 돈 낸 만큼만 소리를 줍니다. 돈 낸 만큼만 나와. 네, 확실해요 이거. 그죠. 쭉쭉 들어볼게요. 확실히 이런 거 연주하니까 클래식을 연주를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약간 그 뭐랄까 고급진 소리 나는 거 아니죠? 네. 그 팝적인 걸 치면 훨씬 더 이쁜데 그죠? 좋습니다. 무난 깔끔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그렇죠. 무난하죠. 자, 이번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 건데 무겁네요. 전체 중립 사운드. 맞아요. 그래서 다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EQ를. 미들은 거의 뭐 없어도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빼고 더 빼볼까요? 네. 사운드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저거 놓치네. 저거 네. 요런 사운드가 납니다. 동글동글하니 괜찮죠? 네. 뭐 그냥 돈 그냥 중만큼? 무난한 네. 딱 요 가격. 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뭐 연습용으로는 당연히 손색이 없고요. 최종 아웃풋을 내는 데는 손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그 정도 사운드예요. 네, 딱. 네, 딱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이번에 신곡 아직 발매되지 않은 거 네,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산책 요즘 반주가 좋아가지고 기대하는 네. 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빨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마 새벽 산책은 조금 더 있다 나올 거고 그거 전에 다른 곡이 먼저 나올 거예요. 한 곡씩 싱글로 푸시는군요. 네. 네. 너의 손잡고 그다음에 새벽 산책 그다음에 이제 아무렴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약간 이어지는 거 아니야? 너의 손잡고 새벽 산책 아무렴 어때? 약간... 내러티브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너희 손잡고 산책을 하고 뭐 아무렴 어때?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에 맞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새벽 산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제품인 거죠. 그 목재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앰프 장치도 달려 나왔고 사실 그러면 좀 다른 회사가 되면 넓힐 수 있어요. 그죠? 앰프도 다 바뀌었지. 목재도 바뀌었지. 저게 어떻게 같은 그거야 할 수 있는데 가격을 보고 소리를 들어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신제품에도 야마의 무서움은 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드릴게요. 준 만큼 주는 브랜드 이렇게 드릴게요. 네. 돈 준 만큼 소리를 주는 브랜드. 가성비라고 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1에 수렴하는 브랜드. 진짜 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준 만큼 줍니다. 절대 덜 주진 않아요. 그렇지.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7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3, 총점은 67점, 평균 67점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더 모델 67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스프루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